감사합니다. 꽃비라는 곡이었습니다. 이 곡은 필살기였어요. 필살기. 이거를 저희가 이 꽃을 샀어요.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줄 알고 샀거든요. 근데 붙어 있는 거예요, 다. 그래서 남이섬 오는 길에 한수 한수 다 뜯어가지고. 하나씩 뜨네. 손수. 잡아. 손수 뜯어가지고 만들었어요. 이거를 만들었는데 또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또 하느라고. 어떻게든 멋있었나요? 저는 못 봐가지고 멋있었어요. 네. 반응이 좋네요. 다행이네요. 되게 주목받아서 이런... 좋겠네. 네,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런 장치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. 그러면 다음 곡도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다음 곡. 주목받는 김에 계속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다음 곡은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. 이러면 보통 박수. 네, 좋습니다. 네. 네, 제가 작곡한 곡인데요. 이 곡은 기승전 너야라는 곡이에요. 기승전 너야라는 곡인데 뭐든지 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. 기승전, 뭐 음악에도 그렇고 뭐 인생에도 그렇고. 인생을 도네요 갑자기 여기서. 갑자기 너무 딥해졌는데 하여튼 네,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승전 너다 해가지고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 기승전 너가 여러분이 되는 거죠. 여러분이에요? 네네. 이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둘이 부부예요. 네네. 그러면 그렇구나. 기승전이 여러분이 아니라 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건데 오늘 집에 걸어오실 거예요? 잠시만요. 저는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. 네, 기승전 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박수 자 계속 해주시면 돼요. 왜냐면 저는 기타를 쳐야 돼가지고 박수를 못 치거든요.